그러니까 저희가요 청소부예요. 청소부. 네. 귀신 대신 청소해야 될 게 네. 나와요. 어, 야, 어, 야, 어, 어? 왜? 나 뭔가 봤어. 왜?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 침실이잖아. 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어, 저 쥐야, 아니 쥐잖아, 쥐. 아니야, 쥐가 아니었어.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그래. 플래그 씨발. 빨리 일 끝나고 퇴근해서 술이나 아,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 오늘 대사 업보 청산을 할 겁니다. 뭐가 남았냐면은 대사 더빙이랑 여단함 작업 멘트랑 그리고 애교 조금 있고요. 김원희표 작업 멘트 두 개 있습니다. 24개인가 있어요. 연속으로 하기에는 저도 좀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연하남 작업 멘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처음 거부터 좀 많이 심한데? 누가 적었어 이거? 아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왔어야 됐나? 여기 뭐라고 적어놨던 것 같은데 또. 처음에는 웃음기 머금하고 머금고 하고 마지막 문장은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래. 아씨 미치겠다. 귀엽네 누나. 내가 그렇게 좋아요? 아 항마력 딸려. 아 항마력 딸려. 아 끝내. 덕분에 한 명 남았습니다. 와 이겼다. 와 승리. 와 마지막에 뭐야? 와 마지막에 뭐야 진짜.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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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개새끼야, 네 옆에 있었잖아. 네가 날 죽였어, 씨발. 죽어버려. 어떻게 죽여? 저할 거야, 개새끼야. 암만 보고 달리면서 짝이 흑흑흑 이러니까 죽은 줄 알고 난 문 닫았지. 그랬더니 비명이 나오더라고. 아 여러분들 근데 맞잖아. 뒤에서 갑자기 흑흑꽥 이 소리 나봐. 당연히 죽었구나 생각하지. 인다오. 창문 밖에 보라고.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두 번째 서프라이즈 파티야? 아 나 진짜 이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진짜. 진짜 왜 그래? 아 나 이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진짜. 나 돌아볼게. 왜? 아무것도 없는데요? 컴 다운. 이거 그냥 후딱 해버려야 돼.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누나 키스하고 싶어요. 피해 지르면 잭 형, 우리는 혁명군이자 아이돌인데 왜 이젠 청소부까지 해? 우리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 어, 우리 가난해서 그래. 가난해. 우리 가난해. 그럼 꾀꾀이 게임 해야겠다. 잠시만요. 에이씨, 우리 엄마 또 내 카드 썼네. 엄마, 내 카드야. 돈 관리 해달라고 줬더니 언니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나 효도하기 싫어. 나 효도 안 할 거야. 아니 나 효도 안 할 거야. 왜 효도를 강제로 시켜?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 나 효도할 마음이 없는데 효도 시켜. 나 효도하기 싫어야. 그러려고 준 거 아니냐고. 어쩐지 엄마가 돈 관리 자기 가겠다고 가져갔더라. 강제 효자 됐음. 강제로 효자 된 썰뿐이다. 혼자야? 아니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 1132명의 단원분들과 같이 있어요. 나 잡아가면은 여기 1132명의 단원분들이 모두가 알아요. 저 잡아가면은 너 뒤져. 너 나 잡아가면은 1132명의 단원분들이 너 잡아서 조질 거야. 저거 오면은 저거 불이 꺼져. 민영 얼마 있을 거야?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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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오지? 롱민영 야! 재민아! 재민아! 야 이 개새끼야!
채팅에서 그럴 순 없잖아요. 채팅에서? 아 물론 욕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나는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죠. 이쁜이 왜서 이쁜 맛만 나와야죠. 또 조랄.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했습니다. 네 기분 좋으라고 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 누나 다녀왔어? 피곤하지? 식사부터 할까요? 목욕부터 할래? 그것도 아니면 나부터? 이런 기능이 나왔기에 한번 써보고 싶었다. 안경이 와야야야. 덩실. 재민이님 오늘따라 심장에 많이 흔들리네요. 연니님 젠난 감사합니다. 그앙 코끼기 안경 너무 귀엽다. 애교도 봐야죠. 쓰담쓰담도 있다고? 엄마는! 응. 원격으로 200만원 모이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는 거야. 100에서 200, 200에서 4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진짜. 아니요. 철회하겠습니다. 300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금액 바꿔요 왜? 약간 살기를 좀 느껴가지고 300이면 된다고요? 이거 맞나요? 할 수 있어. 나 프로야. 할 수 있어. 나 내가 짱이야. 할 수 있어. 견뎌. 있지. 쓰다듬어줘. 안 돼? 그럼 안아줘. 그것도 안 돼? 그럼 뽀뽀해줘. 그것도 해줘. 그냥 내가 하지 뭐. 우리 중에서 섹시 담당은 오니 형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야. 왜 너야? 그래 재민아 너 해. 아? 너? 예. 아? 저희 1집 앨범 때 재민이 그냥 미토 벗기겠습니다. 이미 한번 벗기지 않았냐? 이미 한번 벗기. 이미 한번 사이버시티에서 벗기긴 했어. 대신 샀을 때 우리 다 같이 벗었잖아. 나만 두 번 벗었네. 벗었다라는 말은 조금 그러니까 살짝의 노출이 있었다. 패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 조금 살집을 보였다. 그지. 류는 다음에 뭐 입고 싶냐? 저요? 말해봐. 저도 섹시하니까 가터벨트. 가터벨트를 한다고? 가터벨트 입혀주세요? 가터벨트를 한다고? 아 장난이고. 하늘스리 뭐 망사 스타킹해? 예? 어머. 대표님 들으셨죠? 저희 1집 타이틀 앨범에 얘는 가터벨트입니다. 예스. 야. 이게 맞나? 저희 타이틀 앨범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울릴 수도? 진짜 어울릴 수도 있어. 사람은 어울릴 수도 있어. 근데 약간... 난 안 입을래. 나도 근데 입지 않을 거야. 우리 류가 입고 싶다면 야, 또 겹치면 안 돼. 나도 안 입을래. 아이 부끄러워하지 마. 근데 원래 젊을 때 해야지. 우리 넷 중에서 너가 제일 빨리 잘 받아. 키도 크고 맞아. 맞아. 조그만한 우리가 입어봤자지. 맞아. 난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작아진다고 지금 봐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 왜 작아지는 건데? 나중에 1주년 기념으로 단원분들이 단체 편지 보내면 오열할 것 같다고? 우리 1주년 내일인데? 하루 남았는데? 내가 오는 거 클립 따야 된다고? 야 맞아! 생각해보니까 야 맞아 나 그거 봤어. 레볼루션한테 공식 클립 유튜브 채널이 생겼거든요? 그거 관리 누가 하는 거냐? 누가 걷다가 내 애교 올렸냐? 심지어 하나도 아니야. 야 두 개 올라가 있다? 매니저님 이거 맞나요? 내 유튜브에도 아직 한 번도 올라간 적 없는 애교가 레볼루션한테 공식 클립 계정에 있습니다. 와 애교 박제다. 아니 저거 그래서 진짜 누가 관리하는 건데 저거. 나 누가 관리하는지 몰라. 누가 올렸어 저거.